안녕하십니까. 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윤석입니다. 전화 영업은 많은 초보 영업인에게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필수 스킬을 익히고 실천하면 효과적인 영업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 영업의 필수 스킬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조용한 공간에서 전화하세요. 전화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조용한 공간에서 전화하세요. 사무실이 시끄럽다면 회의실로 이동하여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배경소음이 많으면 상대방이 집중하기 어렵고 여러분의 성의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나 길거리에서 전화를 거는 것은 피하세요. 전화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예시입니다. 회의실로 이동하여 문을 닫고 전화를 걸어보세요. 조용한 환경에서 전화하면 상대방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2. 음질에 신경 쓰세요. 전화 음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음질이 좋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어셋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어셋을 사용하면 음질이 좋아지고 손이 자유로워져서 필요한 자료를 보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예시입니다. 이어셋을 사용하고 컴퓨터 판넬에 고객 정보를 띄우세요.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목소리에 힘을 주세요. 전화할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힘 있는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하세요. 목소리가 힘이 없거나 웅얼거리면 상대방이 짜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예시입니다. 전화하기 전에 깊게 숨을 쉬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석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4.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통화가 성사되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라고 묻는 것은 예일 수 있지만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면 상대방이 바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석입니다. 오늘 전화드린 이유는 새로운 상품에 대해 안내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5.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세요. 준비된 말을 쏟아내기만 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궁금한 점에 먼저 답변하고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6. 콜 투 액션을 던지세요. 전화의 목적을 잊지 말고 통화가 끝나기 전에 상대방에게 행동을 요구하세요. 발주 요청, 견적서 발송 등 원하는 액션을 분명히 전달하세요. 전화를 건 이유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에게 할 일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입니다. 저희가 논의한 내용으로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 7. 팔로우업을 잊지 마세요. 전화를 마친 후에도 상대방이 잊지 않도록 팔로우업이 필요합니다. 30분에서 1시간 후에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내서 다시 한번 요청사항을 상기시키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바쁜 와중에도 요청한 일을 기억하고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석입니다. 아까 통화한 내용 확인차 이메일 드립니다. 발주 요청하신 건 처리 부탁드립니다. 전화 영업의 7가지 필수 스킬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1. 조용한 공간에서 전화하세요. 회의실이나 조용한 공간에서 통화하세요. 2. 음질에 신경 쓰세요. 이어셋을 사용하여 음질을 높이세요. 3. 목소리에 힘을 주세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세요. 4. 본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통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5.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질문에 명확히 답변하고 다시 주제로 돌아오세요. 6. 콜 투 액션을 던지세요. 통화 목적을 명확히 하고 행동을 요구하세요. 7. 팔로우업을 잊지 마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팔로우하여 요청사항을 상기시키세요. 이 스킬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면 전화 영업이 훨씬 더 쉬워지고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